지금부터 동학 연령을 달래는 진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94년 한반도를 뒤흔드는 역사상 최대의 민족 함성이 울려 퍼지는 시절, 동학 농민혁명의 재기 표령이 내려진 이곳 청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초원은 청산 면장님이신 정지승님께서 담당하시고, 중원은 문화원장 유정현님, 아헌은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초원. 유세차 갑진 10월 무솔사 12일 정사 청산 면장 정시승 감소고 보구간민 동학 농민운동 희생영영 영원히로 명복기원 근히 청작 서수 공신전원 상향. 네, 다음은 아흔을 준비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종헌내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각 단체에서 절을 하실 분들은 한 분씩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말도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하를 해주고 한다면 이따 같이 향토사 한번 할까? 하지 뭐 멤버들. 같이 회장하고 같이 일러. 왜? 전체 한번 회장하고 같이 할 거야. 끝나고 상당해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을 해야 돼? 모항장을 국장, 이거 하니? 네. 네,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아까 설명에서 좀 빠졌는데요. 민속보존의 청산 총무팀이시면서 이번에 동학기념사업회 옥천지부 유재구 회장님이었다가 올해 다시 내년부터 옥천 동학기념사업회 회장님으로다가 휴대되신 김기호 회장입니다. 네, 모든 분들 저기 묵념만 해주세요. 두 번 해주세요. 네, 이상으로 동학 영령을 달래는 진혼제의 고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 연구에 소속하신 한선자 신앙송가께서 장안문 바위골의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는 걸 먹는 걸 몰라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며 장안 문바위골 배송옥 청산뜰 항곡리 김구 선생 작은 장안이라 불리던 문바위골 저 청청했던 하늘은 무너지고 화살적으로 내려꽂던 햇살은 살아 온 산하를 붉게 불태우던 이 깊은 역사 깊은 밤 넋들도 한치 앞도 봉안할 수 없었던 1894년 9월 18일 해월신사 농민혁명 전국 기포령 하늘이건을 동학 농민군들이여 호랑이가 울려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서 죽겠습니까? 죽창과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웁시다. 일제히 봉기하라. 뜨거운 해는 땀과 눈물의 녹두밭을 태우니 송물이 칼날 아래 녹두꽃이 타네 밤하늘이 불어오를 때 햇불이여 타오르라 왕대밭 해가 섬긴 봄바위 골짜기 서슬프론 행자나무 가시처럼 억세고 척박했던 세상. 뒤뚱뒤뚱 팔자걸음의 햇볕에 다시러지던 민초들의 아우성. 빛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여의가는 저 짧은 텃밭을 스쳐 떠나가는 넋이여, 푸른 녹두밭 고랑 넘어 청천 드높은 하늘에 걸리던 친구, 형제, 형상이여. 아, 그날의 함성과 울부짖던 영령들의 목소리가 100여 년이 지나도 저 들판에 피고지는 희비인 구절척 꽃으로 피었습니다. 오늘 서툰 붓으로 떨리는 가슴으로 짓떨리는 노여움으로 영령들의 이름을 불러보며 되새기며 써봅니다. 우리는 영령들의 큰 말씀 큰 뜻 받들어 통곡 없는 평등 세상에서 서로의 하늘이 되어 살겠습니다. 영령들이여, 평안의 영면에 드소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도 씻긴 구슬 신정옥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시왕가고 금나갈제 전궁없이 어이가리 전궁이야 네, 다음은 동학의 길이란 주제로 시를 적어봤습니다. 시 낭독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동학의 길. 아이야, 밥은 먹었느냐? 배고라 서러워 떨어지는 낙화. 불타던 나락들이 떨어져 타버린 소리. 무심한 부품이 분다. 아득한 봄날. 그러나 분노의 끝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밟히고 또 밟혀도 다시 또 피어나는 하얀 백성이 지켜온 봄불이다. 어둠이 왔다고 새벽이 아니올 리는 없다. 해금 소리에 춤추는 하롱하롱 떨어지는 잎새. 자유를 향한 푸른 날개짓. 꽃잎 떨어져 다시 사는 꽃. 우리가 원하는 하얀 세상. 슬픔을 안고 자란 풀들이 서로 어우러져 정열의 꽃망울을 터뜨린다. 전지인 밭들어 청산은 꽃으로 가득한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꽃이니 밥 한 그릇에도 생명을 담은 더 좋은 세상을 향해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하늘의 동. 꽃자리에 펼쳐진 동학의 길. 사람이 곧 하늘이여. 사람이 곧 하늘이여. 네, 다음은 박노상 선생님께서 대금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유선주 트럼펫 연주자님께서 연주가 있겠습니다. 네, 유선주님의 트럼펫 연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영령을 달래는 진혼제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